이식을 하게 되면은 투석을 일단 안 해도 되잖아요. 신장 이식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오늘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면 투석할 때보다 삶의 질이 좋아지나요? 네, 아주 많이 좋아지죠.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투석을 일단 안 해도 되잖아요.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와서 네 시간씩 투석을 받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투석 자체도 힘들고 또 투석하고 나서도 힘들고 또 식사도 이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수명 연장 효과가 비교가 안 됩니다. 신장 기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장을 받는 방법이 부모 형제나 가족들한테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그 뇌사자한테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여자는 신장 기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신장 이식을 준비할 때 신장을 주신 분이 한쪽 신장을 주더라도 남은 여정 동안 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검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될 때 이식을 진행하거든요. 물론 뭐 신장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이식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장 이식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워낙 수술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수술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부분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신장 이식 후에 약을 복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약인가요? 제일 중요한 약이 면역 억제제인데요. 신장을 이식받게 되면은 그냥 약을 안 먹고 지내면 그게 거부 반응이 와요. 내 몸이랑 틀리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풍파해서 갖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거는 그 신장이 기능을 하는 동안은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 약들이 좀 이렇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감염이나 뭐 종양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항상 주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평생 복용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약 용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평생 먹어도 될 정도로 좀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후 나타나는 거부 반응은 무엇인가요? 내 몸이랑 조직형이 틀린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들이 나랑 틀린다는 걸 인식하면은 그거는 곧장 몸에서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면역 시스템은 우리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예를 들면 뭐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이물질, 나랑 틀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만 이식을 했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신장 이식 후에 공여자와 이식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언제 가능한가요? 주신 분은 보통 뭐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한 1, 2주 지나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신장 이식을 받은 분은 처음에 좀 조심스러운 기간이 있거든요. 조금 수술 직후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좀 바로 이렇게 직장을 가기보다는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 직장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후에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생백신은 못 맞아요. 예를 들면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맞으면 안 돼요. 사백신들은 이렇게 맞아도 되는데 뭐 가능하면 예방 접종은 이게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 미리 좀 맞아두는 게 더 좋습니다. 신장 이식 후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특정한 종류의 암들이 좀 잘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잘 안 생기는 피부암이라든가 몇 종류의 암들이 잘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로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장 이식 후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그 이식한 신장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능을 잃어버리면 다시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외로 또 약을 잘 안 먹어서 밥보다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약을 안 맞게 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 특히 주의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면역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 종양 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